지난주에 고생하셨다고요? 고생 안 했어요. 왔다가 옆에서 라이브 보고 다시 집에 갔죠. 오라 할 때는 늦게 오고. 죄송합니다. 오지 말라 그럴 때는. 멋있네 옷이. 그렇게 그 접촉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왜? 이제. 기분 나빠요. 근데 몸을 만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분 나빠요. 싫다고요. 이게 너무 좀 애매해. 피해자가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원래 그런 때문에. 거야. 지금 성인이랑 법이 그거야. 나도 기분 나빠 그러면. 나 항상 기분이 좋아? 나도 기분 나쁘지?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스타 시즌 2 오늘도 시작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녹화의 기준으로 네. 설 연휴 때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나가는 것도 이제 토요일 날 설 연휴 때 나가게 될 텐데 오늘 그 옷을 한복을 예. 곱게 입으셨는데 맞습니다. 그 영등포구청 옆에 그 이디야 네. 커피 옆에 가면 그 박시도령이라고 전바 주는 분 거의 100% 일치합니다. 저번주에 전봤는데 네. 저 따라오신 줄 알았어요. 도플갱어 김시도령 네. 적게를 좀 어떠세요? 이렇게. 아니 제가 좀 일부러 이렇게 입었어요. 네. 왜냐면은 저희 김성수TV가 설 연휴 지나서 10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버 버튼 진짜 그리고 지난해 설에 그때 당시도 5천인가 만인가를 그냥 순식간에 넘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3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옷을 입고 왔고 특히 이렇게 설날 새 옷을 입는 걸 설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런 의미들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 너무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설빔 맞아.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옷을 이렇게 입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나를 도령으로 만드냐? 아니 그분이랑 이제 비슷해서 의상이 이뻐요. 훨씬 잘 어울리세요. 네. 그분보다. 고마워요. 네네네. 엎드려서 절 바뀌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에 조금 어울리는 주제로 원래 소울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소울보다는 승리호가 조금 더 설에 어울 리는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영화 기도하고 또 좋은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죠.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를 저희가 오늘 또 문화 콘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비켜라 이 무능한 것들아 저건 내 거다. You're seriously going to take everything? This is not a vision. 이거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지. 맨날 위험한 거 왜 나야?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Projected profit loss $7,300. 이 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개판이야. 자 오늘도 한번 벌어볼까. The innocent face masks a deadly weapon. The robot is highly lethal, extremely dangerous. Money 되는 꼬마란 말이야. 돈? 그 폭탄을 되팔아 보겠다. 안 돼. 정의롭지가 못해. 뭔 개소리야? 입 좀 다물어. 난 입 벌린 적이 없는데. 네. 김원식 평론가님, 승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그냥 재밌게 봤고요. 근데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 기대를 안 하고 봐야 돼요. 네, 정말 저는 평소에 기대를 안 하고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는 정말 기대를 안 하고 봤습니다. 사실은 뭐 260억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블록버스터 만들어가지고 잘 된 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뭐 보고 나니까 저는 그냥 괜찮았는데 하도 혹평과 악평과 비난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중 하나가 접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 또 악평했어? 뭘 또 악평이에요. 다 악평? 완전히 악플러야. 아니 내가 펜트하우스 호평하고 지금 시즌2 나왔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 했는데 이거는 최악이다. 그러니까. 1위, 그래서 숫자는 의미가 없다. 전 세계 1위를 해도 그냥 나는 악플러다. 갑자기 협공을 받고 있어. 야 진짜? 네, 제가 쓰레기입니다. 만족하세요. 쓰레기 처리!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 그 살아있다도 그렇고 1위라는 거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맞아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죠. 저는 사실 뭐 그냥
송중기 연기 보려고 김태리 연기 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워낙 기대를 안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 반전 때문에 야 이게 그만큼 했으면 좀 잘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특수효과에서만큼 좀 약간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특수효과도 그냥 웬만큼 한 것 같고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좀 가슴이 짠한 상황에서 그 영화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왜요? 작년에 개봉을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260억 들어가지고 극장에서 개봉 안 하고 인터넷에서 개봉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풍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 짠해가지고 짠하죠. 그래서 좀 좋게 봐주려고 했던 개인적인 사실이 있어요. 송중기가 팔자가 안 좋은가 봐요. 팔자까지 네, 그거를 또 오자마자 도령 얘기하더니 팔자 얘기하더니 아까 역사 얘기할 때 진짜 인간문화재 같았어요. 진짜 진짜 도령님 아니 설민석보다 나 훨씬 낫죠. 훨씬 낫죠. 아니 그 저는 우리 그 우리 도령님의 이런 분에 대해서 네. 좀 반기를 들고 싶어요. 어떤 거요? 일단 이 승리호라고 하는 작품이 제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어떤 수준의 그 완성도를 이렇게 따지는 버릇들에서 좀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시도들은 아예 시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왜 그동안 그렇게 SF물이 없었게 해요? 왜? 왜냐하면 SF물을 뭔가 이렇게 기획 제안서만 갖고 가잖아? 그럼 제작자들 다 안 돼. 안 돼. 아, 돈도 없고 안 돼. 이거야. 망해, 망해. 망해. 어, 뭐, 야. 네가 터미네이터보다 잘 만들 자신 있어? 어, 오, 그럼요. 그래.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런다고. 어. 터미네이터도 이야기 스토리 보세요. 완전히 앞뒤 상호 다 충돌되고 1편하고 3편하고 충돌되고 난리 나. 그런데도 그런데도 터미네이터 잘 되잖아요. 어. 어, 300억 정도 들여가지고 260억 이거 이제 후반 뭐 작업하고 뭐 또 마케팅 비하면 300억이거든요. 310억 줬죠. 300억 들여갖고 이 정도면은 이거는 전 세계에서 진짜 그냥 뭐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최고 수준의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 아. 이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네, 영화 보면은 그런 SF물 같은 거 일단 국내 뭐 아시아 쪽 SF물은 저는 이제 믿고 거르는. 아, 맞아. 믿고 거른다. 네. 패싱.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관람객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저도 기대를 안 하고 보긴 봤는데 일단 특수효과나 이런 거 너무 좋았고요. 근데 스토리 자체가 이 신파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게 그래서 재미없다는 거야. 근데 또 송중기 씨가 인터뷰할 때는 이거는 본인은 신파라고 생각 안 한다고 당연히 뭐 주연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이 요소 요소의 대사라든지 설정이 계속 그 클리셰적인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너무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세 분 다 그래도 좀 호평을 하시는 그쵸, 뭐. 편이네요. 네네. 저는 사실 그 이거 SF물에서 이거 그 비주얼 에펙트 빼고는 CG 빼고는 아예 볼 게 없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 제가 진짜 이거 아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 네. 그러면 저 이제 비판하신 분들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도대체 승려에서 뭘 원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납득 그때 얘기한 게 납득이 된다 돼야 되는 거라고 어 스토리가 납득이 돼야 되는 건데. 아,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아예 없. 다 뭐 아니 그러니까, 어, 네. 저 그러니까 제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대하는 게 뭐였냐고 하신다면은 저는 그러니까 특수 효과적인 당연히 SF물이니까 그런 보여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게 분명히 영화든 드라마든 이 내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억지스럽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답입니다. 거를 조금 유려하게 할 수 있는 저는 그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약간 연출이라든지 구성에 약간의 부족함 때문에 맞아. 그런 거지 뭐 크게 바라는 건 없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그런, 젊은 감성 오늘 좋아요. 네, 그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좋아요. 게 그러니까 느껴졌어요. 우리는 억지스럽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완벽한 타인 제작비 적게 하고도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로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잘 해가지고 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창의력이 있는 그런 나라고 그런 제작진을 보유한 나라인데 네. 이거는 약간 승리호는 야
이거는 우리는 집중할 거는 보여지는 CG에 집중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스토리 이런 거 그냥 야 묶고 가도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아니, 내용 자체로는 그렇게 CG 빼고는 뭐 이렇게 설득력이나 아니, 뭐 동의할 수 없다니까. 아 그리고 아니, 저 하나 더 얘기할게요. 네. 저 오늘 할 얘기 많네. 아니 그 꽃님이가 나오잖아요. 도로시가 막 그림을 그려서 그 어른들을 감동시키고 막 그 약간의 오글거리는 그 어른들의 표정과 연기와 뭐 나는 언제 그려줘? 막 약간 이런 그런 뭔지 걸로 알지? 알죠. 그런 걸로 아이와 같이 뭔가 소통을 하고 이런다는 컨셉 자체가 아니면 그거 대사를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한다든지 그러니까 연기적으로도 조금 더 약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88 올림픽 느낌이야. 그래서 성준비 씨가 막 그 그림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싫어하다가 그러면 저 구석에서 그림 그려 막 이러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막 그런 너무 짜놓은 자 여기 감동할 구간이야 너네 감동해 그러니까 약간 이 느낌.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비판들에 대해서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그러면은 승리호에서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뭐겠는가라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CG 아니 CG 말고 그럼요. 그 스토리라든가 캐릭터 그리고 또 메시지에서 승리호는 자기가 할 걸 했어요. 지금 뭐 테넷하고 비교해 보세요. 테넷은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기나 해? 이해는 돼? 앞뒤 개판이야. 그것도 맞아요. 테넷 그 뭐 기본적으로 그 물리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앞뒤가 서로 충돌하는 걸로 따지면 테넷은 더 심해요. 그런데도 왜 테넷은 사대주의 아니야? 그걸부터 사대주의 여기서 나 사대주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간결하고 심플한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 작품을 좋아하는 데들 반응들 보면 우리가 심파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가령 미국 같은 데서 지금 10위권 안에 들고 있단 말이에요. 넷플릭스가 전체 그 전 세계에서 1위 됐지만 미국 내에서 지금 10위 안에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는 이런 거라니까. 왜 그럴까? 실제로요 지금 우리 1인 가구시잖아. 네. 지금 1인 가구로 살고 있잖아. 1인 가구로 살고 있죠. 어딘선가 짐이었던 그런 존재가 들어와서 내 공간에서 숨을 쉬고 또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준다 할 때 묘한 감동이 있다니까. 그 외로움들을 1인 가구가 아니면 잘 못 느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그런 감동이 없다는 게 아니라 누나도 저도 그거엔 동의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테넷은 뭐 누구를 구해요. 구하는 거에 있어서도 막 오글거리는 대사나 상황을 억지스럽게 연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예전에 그 최민수 나왔던 그 불 끄는 그 영화 있었죠. 리베라맨. 리베라맨. 그래서 최민수가 이제 죽을 때 자기가 리베라맨. 희생한다 그래서 이 사람 붙잡고 빨리 가! 빨리 가! 이 자식아! 너 잘하지 이 자식아!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억지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스럽다는 테넷도 거야. 테넷도 그래. 야 거기서는 영어로 그래. 영어로 할 뿐이지. 사대주의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는 자, 그 말씀 듣고 동의해요. 예. 근데 저는 아마 한국 감독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88년도식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88 올림픽. 아 이게 흥행 성공하겠네요. 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흥행 성공했으니까. 예, 흥행 성공하고요. 그다음에 설날 때 많은 가족들이 같이 볼 것 같아요. 아 그렇게는 아주 괜찮아요. 무난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말씀하셨지만 테넷 정말 뒤죽박죽이죠. 뭐 전 인터스텔라도 완전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마치 어려운 용어를 편집을 잘해가지고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슉슉슉슉 이렇게 잘하면 뭔가 많은 걸 얻은 것 같은데 참 어려운데? 뭔가 있는 것 같고 적어도 그런 방식으로 승리호를 만들지는 않아서 너무 없긴 해요. 그리고 장면하는 방식들이 너무 구닥다리야. 근데 문화적으로 봤을 때 구닥다리에 익숙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좀 승리호도 좀 약간 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세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집어 넣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점은 그쵸, 정말 비판의 여지가 없죠. 저는 이제 뭐 그 재언을 한다면 이게 스피노프가 나와야 돼요. 아, 그리고 그럼요. 오히려 스피노프를 끌어내기에는 더 좋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멍이 많잖아요 지금. 악을 보완하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 많은 구멍들을 가지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팬이 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스타워즈 처음 스토리 그거 완벽했습니까? 그 대사 수준 보세요.
I'm your father. 이게 오글거린 대사 아닙니까? 오글거린 대사의 전형이에요. 그런데 아니 오죽했으면은 그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그런데 네. 그 감독의 수준을 갖다가 다른 그 세칙 말해서 당시 인텔리 감독들이 저 사람은 시나리오를 써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비어 있는 구멍들이 오히려 이후에 스페이스 오페라로 12부, 13부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많은 호기심들을 만들어냈고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제작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여지들을 다른 젊은 감독들에게 채울 수 있게끔 해주면서 원작을 뛰어넘는 그 작품도 나오기도 했으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컨텐츠로서의 가치와 또 제가 이따가도 칭찬하겠지만 세계관 이 세계관에 대해서는 탄탄하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자. 이런 생각은 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세계관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 가지 첨언을 말씀드리면 아까 김성수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SF 안 돼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심파가 됐든 끈적거리든 구닥다리든 간에 관심을 어쨌든 불러 일으켰어요. 그럼.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제가 사적으로 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SF에 대한 이제 우리 충무로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럴 만한 작품인 것 같긴 해요. 정말. 아니 승려 원래 개봉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도저히 코로나 시국에 개봉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맞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가 막말로 더 이상 묵혔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젓갈이 되겠다. 썩은 젓갈. 묵은 김치가 돼서는 안 된다. 아. 그래도 지금 일단 생생하게 유산균 맛이 나올 때 이거를 그 넷플릭스라도 던져야 되겠다라고 던진 건데 근데 오히려 이제 하여튼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오히려 화제성 면에서 봤을 때는 네. 넷플릭스 뭐 190여 개 공개한 게 오히려 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돈도 들들고 네. 그 배급비 이런 거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일단 그 칭찬부터 쭉 해볼게요. 김원식 평론가님 일본 대중문화 비평가가 한국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 승리호 훌륭한 작품이고 하층민의 연대를 그리면서 엘리트주의 선민 사상에 반하는 이야기가 심금을 울린다 이 얘기를 했어요. 메시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럼요. 사실 저는 이제 맷 데이먼이 주연을 했던 엘리시움을 떠올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상황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이 갈수록 이제 세계적인 어떤 양극화 현상에 따라가지고 SF도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스타트랙이라든지 스타워즈처럼 뭐 우주에서 전투를 벌인다든지 제국주의 어떤 시선으로서 뭐 외계 생명체와 이제 조우한다거나 이제 식민지를 개척한다든지 이런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어떤 계급 간의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코드들을 묶어내서 이제 계급 불평등 문제를 이 뭐 승료에서 저는 적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 설날 어른들은 섣달 금음날에 그 아이들의 신발을 굳이 존재하지도 않는 야광귀 얘기를 하면 숨기고 왜 채를 걸어두며 그리고 왜 가을서부터 옷감을 준비해가지고 설날 아침에 새 옷을 입혔을까? 그리고 왜 세배를 굳이 드리게 하면서 이웃 어른들에게 항상 그 설날에 인사를 다니면서 이웃 어른들로부터 덕담을 듣게 했을까? 네. 이 마음이 이 조성희의 세계관에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래 세대가 지금 현재 세대보다 낫다라고 하는 낙관이에요. 이 낙관이 아주 강렬하게 이 승리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시가 미래가 더 나을 거야. 밝은 네. 미래가. 도로시가 세상을 구하죠. 도로시가 네. 파괴되어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요. 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철저히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하면은 그 뭐 기독교라든가 이런 종교들에서까지 얘기되고 있는 상처받은 자의 리더십이라는 거거든요. 약자의 리더십. 예, 우리가 약자를 중심에 뒀을 때 그를 돕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이게 인간성의 구현이거든요. 네. 특히나 미국 같은 사회는 인간성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는 사회가 됐잖아요. 서로 그냥 얼굴 색깔 다르다고 쏴죽이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진짜 약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끔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부족해. 약자와끼리의 연대라든가 약자에게 대한 연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쿨하지 못하다고 다 거부돼.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런 게 낯설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많이 보세요. 그러면 젊은이들을 갖다 뜯어먹고 사는 사회 아니에요. 그래놓고 심지어는 나이 든 사람들의 노후 부양까지 젊은 세대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사회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 무슨 거창하게 뭐 그 복지 국가니 뭐니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을 좀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젊은 세대들은 나는 복지 국가의 그 기생충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복지 국가의 배터리가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제기는 실제로는 시의적절하고 나름대로 공감을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 표를 던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승리호의 역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승리호의 그러니까 역설. 승리호라고 하면은 대체적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뭔가 전투를 해가지고 이기고 뭐 이런 승리 그렇죠. 개념을 생각하는데 V 빅토리죠. 네. 근데 이 승리의 개념을 완전히 전복시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호가 하는 일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젊은 세대와 맞물려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 양극화 사회가 심하고 예, 따로 이제 분리되죠. 선택받은 자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반 전문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쓰레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한국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보세요. 편의점에서 유통기간 지난 걸로 갖다 받아 먹고 살잖아. 많은 다수의 젊은이들이. 이런 것에 은유란 말이에요. 그 더구나 그 쓰레기를 두고 경쟁을 벌이잖아. 그걸 처음에 세계관은 뭐 이제 송중기를 비롯해서 이제 김태리 씨가 저거 내가 먼저 차지할 거야. 자기 전투선 빚을 내 가지고 엄청나게 장비를 구입해서 맞아요. 그걸 갚기 위해서 또 다시 악순환 벌이고 그런 상황인데. 맞아.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대안적 모델이 뭐냐면 전 대안 가족이었다고 봐요. 맞아요. 도로시를 중심으로 해서 혈연히 아버지는 죽고 대안 가족을 만들죠. 그 과정 내러티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전투씬 쓰레기를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하던 사람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이상향을 구축하는 영웅으로 불렸던 사람이 진짜 쓰레기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서 공동으로 고용주기 돼. 예. 그들의 고용주. 퇴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얼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얼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좀 담론이 형성되는 거 있어서는 좀 약간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김원식 평론가님 얘기 들으니까 살짝 뭔가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전달하는 디테일들. 그 방식의 장치에 있어서 너무 거기 몰입했던 게 아닌가. 전체적인 그런 스토리. 내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야? 도련님 얘기, 인간문화재 33호 김상석 평론가님 얘기는 살짝 좀. 제가 받아서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든 문화 콘텐츠든 뭐든 간에 그 장면 장면이 모여서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얼개를 보는 그렇죠. 거는 이런 전문가분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찰하실 수 있는 저는 그렇죠. 약간 그런 분들이라면은 그게 멀리서도 보이지만. 이게 보이지만 저같이 좀 문외한이고 약간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관객이니까 그 하나하나의 컷과 장면들이 모여서 맞아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약간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약간 한 발자국 뒤에서 약간 맞아요. 뭔가 이런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느껴진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좀 다른 측면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짧게 말씀드리면 지원 씨나 민준 씨는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길 원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조성희 감독도 이미 그런 문제를 발견하긴 했지만 실천적인 대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약간 관념적일 수도 있는 관념적인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비판받아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시대 정신을 이제 포착해내고 그 시대 정신에서 원칙을 갖다 얘기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뭐 새칭 민주화 세대들이 비판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들은 원칙을 얘기했어요.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얘기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생활 속에서 이 민주주의와 진보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가,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특히나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내놓지 못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목마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조금 더 이제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완전 연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김태리, 송중기 사실 그 많이 회자되는 게 송중기 씨가 처음에 그 쌀을 이렇게 그 여자 관장
아 너무 연기를 좀 나쁜 소리 못하네. 김원식 평론가님이 착해요. 그래서 나쁜 소리를 대놓고 못해. 아니면 네, 네. 얼굴까지 빨개지셨어요. 야, 이게 네. 참 점수를 줄 수가 없는 점수가 줄 수 없는 정도예요. 정도였는데 아.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또 송중기 씨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기 못하는 게 네, 아, 그래요? 오, 연기 못하는 게 매력이다. 유도신문에 걸렸어. 이게 뭐라 하지 마. 유도신문에 네, 걸렸어. 네. 지원 씨는요? 저는 뭐 연기는 다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괜찮았다? 연기는 그냥 주어진 역할과 그 대사를 그 정도로 소화해냈다는 건 저는 능력이었다. 아, 약간 오글거리는 대사를. 뭐 특히나 그 송중기 씨가 중간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뭐. 뭐, 아, 뭐, 나도 뭐, 이제, 나 원래 뭐, 선장이었잖아. 하면서 막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런 거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잘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그건 그냥 대사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다 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막 김태래 씨가 막 가보자! 뭐 이런데 막 이런 대사. 밟아! 맞아. 자, 가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건 대단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거는 단지 대사나 뭐, 혹은 뭐,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마음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방금 전에 다 승려를 잘 분석을 했지만 아 뜻은 너무 좋아. 네. 그리고 야 대안도 진짜 그럴듯해.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개인에게 이러한 상황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그게 변화가 쌓여져서 저런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걸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배우들이 연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다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고 그 뚜렷한 목적이 서로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명확하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제 송중기 씨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송중기 씨의 목적을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거나 저해를 해줘야 네. 그래야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들 방해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순위 다 찾아주려고 하잖아요. 네. 순위 다 찾아주려고 해요. 네. 착해.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순위를 찾아주는 걸 방해하는 세력은 심지어는 설리반도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요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적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송중기를 하나를 놓고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야기는 그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 결국 인물이 연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못했다. 스토리텔링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우들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를 참 이렇게 외형적으로 잘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스피노프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개별적으로 다 얘기 하나씩을 다 만들어서 이들의 캐릭터를 살리면 어벤져스급이 될 거다. 세계관을 형성해서 세계관은 어느 정도 깔아놨으니까 디테일을 채워라.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너무 넷플릭스에 이런 게 종속이 되고 사실 이게 거대한 진짜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가졌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손을 대면은 뭐 우리나라 좋은 그런 영화들이 다 여기에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점점 고개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작년에 또 그 굉장히 품격이 높으시고 수준이 높으신 네. 영화 관객들이 욕한 네. 그렇지만 넷플릭스 스트리밍에서는 1위한 네. 해시태그 살아있다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해시태그 살아있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개봉을 해가지고 한 200만 정도가 봤어요. 맞아요. 그런 뒤에 넷플릭스로 간 거거든요. 사실 저는 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승리호도 좀 그런 대안적인 형태로 갔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직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는 극장에 개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2021년에 지금 승리호 외에 2020년에 개봉 못했던 영화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많이. 근데 개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봉한다고 여러 작품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극장도 어쨌든 필요하다. 아까 승리호 이거 서라운드나 이런 걸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되도록이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새롭게 그 관람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향후에 어쨌든 간에 우리도 독자적인 OTT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어쨌든 필요하다. 그 제작사랑 넷플릭스랑 계약한 지금 조건이 네. 좀 넷플릭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당연하죠. 315권 정도의 예. 판권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적 재산권을 네. 다 이제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가져가요. 아. 그리고 거기서 분배만 해주면 돼요, 수익을. 그런데 저는 이런 선택을 좀 전략적으로 하면서 영화도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좀 해보는데
나는 이거 분명히 감독이 몰랐을 리 없는 것 같은데 구멍을 내놓는 것들이 있다고 봐요. 일부러. 예를 들어 송중기가 왜 순이한테 그렇게 집착을 하죠? 그냥 아버지는 그냥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집착이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충분치 못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우리 장선장. 난 김태리 씨한테 굉장히 큰 기대를 했는데 근데 지금 작품을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은 김태리를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나는 그렇지 않다. 김태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화 스토리 전체에서 김태리는 자기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없었어요. 네, 아예 어떤 인물이죠. 이거 장선장 얘기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흥미진진하게 이 사람은 해적이었던 거예요. 해적. 해적으로 실제로 설리반한테 총구를 들이던 유일한 인물인 거야. 네. 얼마나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까밀라라고 하는 그런 그 여자 기동대를 준비를 한 것도 이 장선장을 막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선명한 그런 그 스토리라인이 숨겨져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만드는 스피노프들은 전부 제작진들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 다음부터는 을이 될 수밖에 없어. 이미 갑으로 너무 이제 돈을 벌어놨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 갑이 있으니까 거기에 후속된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그 아이디어는 다 이 제작진들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을 잘 이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가령 이제 좀 더 큰 어떤 세계관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맛보기로 하나를 잘 만들어 던지는 거죠. 던지고 킹덤도 그랬어요. 킹덤도 처음에는 그 한 네 편만 만들어 볼까?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네 편짜리를 여섯 편으로 만들고 2가 나왔잖아. 이제 이런 방식. 그리고 나중에 지리산까지 팔았잖아요. 그건 지리산은 넷플릭스 아닌 다른 데서 팔았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선택적인 어떤 작전들이 앞으로는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문화 전략을 약간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조성희 감독이 어떤 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원래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언맨을 딱 해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그 뒤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쵸.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대박을 쳤죠. 아이언맨이 그렇게 엄청난 대박은 아니었는데 중박이었어. 진짜. 중박이었는데 그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계속 연속 시리즈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승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이언맨도 사실 함량 미달인 부분 굉장히 많죠. 그럼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다 그러면 그걸 현 단계선 좀 응원해주고 뭐 깔깔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벤져스급은 아니지만은 우리만의 어떤 스피노프 내지는 시리즈물로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한 해 내놔서 5매 잘 됐네 딱 하고 나서 이제 그거 다른 걸로. 하여튼 오메 하니까 오메기 떡 생각나. 어때? 오메기 떡 하나 먹어보면. 야~ 있어요? 야~ 천재 아니야 천재? 야, 아 있네 마침 있네. 천재 아니야. 아 이거 맨드롱 오메기 떡 예. 하나 갖다. 네. 마침 맨드롱 있네요. 오메기 떡 성수대로에서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제주도에서 그 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걸 더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요걸 만드신 분이 극작가예요 극작가. 근데 저랑 같이 대학로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분이고 상당히 그래도 잘 그 작품이 뭐 많이 팔렸던 분인데도 네. 지금 가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분 제주도의 원래 오메기 떡의 진짜 맛과 그다음에 지금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점들을 다 조화를 시켜서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오메기 떡이거든요. 네. 떡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거의 뭐 겉에 국물이 많이 붙어 옆에 붙어 있는 게 너무 많죠. 국내산 팥 100%랑 제주 참숙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제주 참숙도 이거 제주 참숙 제대로 쓰는 데 없어요. 쑥 가루를 그냥 써버리지. 그리고 팥도요. 이거 제가 지금 그 브랜드를 노출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팥 전문 그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의 브랜드 앙금을 쓰는 거예요. 맛이 달라. 많이 안 달고. 안, 맞아요. 딱 아시네. 지원 씨는. 고소하다. 예. 한번 드셔보시면은 빠질 수 있는 이 오메기 떡. 설 이벤트를 넘어서 계속 지금 싸게 팔고 있는데요. 50개, 4종 그 세트를 50개 사면은 46,000원. 이거를 30개 사면은 3만원. 그러니까 50개 사시는 게 편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함께 재워놨다가 드셔보시면 어떨까. 성수대로 몰로 들어오셔서 맨도롱 오맹이 떡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진짜 많이 팔렸어 이번에. 쑥향이 진짜 엄청나고요. 안에 이렇게 쑥이 살아있어요. 보여요. 그러네. 진짜 쑥이네. 향이 너무 좋다. 진짜 맛있어. 이거는 인절미처럼 겉에 떡고물이. 아 제주 참쑥이네요. 여기 성수대로 쇼핑몰 옛날에는 폐쇄형 몰이라고 해가지고 가격도 노출 안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격 다 노출돼 있어요. 그냥 심심풀이 재미삼아 들어와 보세요. 성수대로 몰 이렇게 구글에서 치시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진짜 오메기 떡은 그 솔직히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먹던 숙개 떡이랑 비슷했대요. 그래서 그게 쌀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조 같은 차조 같은 그런 걸로 쑥과 버무려서 만든 떡이야. 근데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이렇게 뭐 쌀알 같은 느낌이 씹히기도 하고 네. 재미난 식감을 내주는 식감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쑥의 향이 너무 좋은 제주 쑥의 향이 너무 좋은 그런 떡이 원래 원조였는데 나중에 안에다가 앙금도 넣어보고 겉에다가 또 파트를 바르고 이러면서 변이가 돼서 지금 오메기 떡이 됐다 그래요. 아니 입안에 봄이 온 것 같아요. 좀 쑥향이 가득하네요. 입안에 있어요. 와. 맛있다. 제주도 안 내려가셔도 이거 드시면 제주 봄을 느낍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한번 떡 먹으면서 또 힘도 내봤으니까 그 아쉬운 점 하나씩 얘기하면서 예.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뭘 벌써 마무리래? 아 그래요? 아쉬운 점 얘기를 하시죠. 예. 아쉬운 점 기타 뭐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쉬운 점? 아쉬운 점 저희가 초반에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거는 어때요? 요거 제목이 저도 약간 제목도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승리호 이러니까 너무 촌스럽고 뭔가 국뽕 차올라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외국 번역된 제목은 뭐예요? Space Sweepers. 그러니까 우주 청소부. 청소부. 오. 그게 더 낫다. 그게 낫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승료라 그랬지? 나는 승료 그러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니까.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승리호. 난지도 모르겠는데. 와 진짜 모르지. 진짜 옛날. 알아? 아, 모르죠. 아예 모르죠. 그 있잖아요. 이 우리 PD님 싹 미소 짓고 있어. 승리호를 보신 거야. 그 애니메이션 드라마였는데 그 뭐 악의 무리들과 싸우다 공격에 처하면 이상한 그 우주선 같은 게 하나 딱 와요. 그리고 거기서 작은 로봇들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악의 무리를 소탕하고 가는 그런 얘기가 승리호라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이겨라 승리호. 아 그래서 야타맨인가 그게 일본 제목이? 야타맨. 그게 떠올라. 아, 77년작 일본 애니메이션 야타맨. 당시 한국에서 번역을 그렇게 한 거라 우리 영화 승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좀 불만이 있긴 해요. 거기서 뭐 아니 저는 사실 오히려 더 승리호가 전 낫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다른 거보다 우리가 이제 사실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런 만화 영화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과학자와 공학자는 다른 거고 우주선을 만드는 건 사실 과학자가 아니고 사실 엄밀하게 보면 공학자인데 그쵸, 그만큼 혼동이 있을 만큼 우리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주에 대한 꿈을 일으킨 거는 승리호 같은 그런 뭐 로봇 만화물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현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승리호가 거꾸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심각하게 보여준 게 아니고 상황 설정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쓰레기 청소부라는 것으로 어쨌든 원 제목을 달았고.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만화 영화 2020 원더키드 있었잖아요. 아, 그건 알아요. 2020년이 되면은 저 세계 가가지고 우주에 가가지고 저렇게 활약을 할 것이다. 근데 현실은 뭐죠? 비슷하죠? 우리 젊은 청춘들은 뭐 하고 있나요? 네. 뭐 과학자는 무슨 과학자야. 미취업 실업자 돼가지고 지금 죽겠구만. 아 저도 과학자 되고 싶었는데 저 이과랑 좀 안 맞더라고요. 컴퓨터공학 가고 싶었는데 뭐 암무랑궁 제 얘기하는 거예요. 꼭 물어본 것만 대답해야 되나요? 아 저 그리고 승리호 보면서 그거는 약간 재밌었어요. 요게 아 맞다 승리호 보면서 약간 그거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요게 배경이 2092년? 네. 이렇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그 배경을 보니까 카카오 라이언 얼굴 인형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어디서요?
근데 뭐 몰라 뒤에 이렇게 막 걸려 있고 그랬어.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때까지 카카오는 살아있나? 어. 아 그러니까 이게 영화 PPL인가? 컨텐츠 하나가 맞아요. 아 PPL. 네, 영화 컨텐츠 하나가 이렇게 해외로 이제 사랑받게 되면은. 네. 그걸 타고 함께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와 상품들이 그쪽에 씨앗을 뿌립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실제로 이번에 승리호도 상당히 많은 씨앗들을 뿌렸다고 보고 저는 분명히 이게 좀 오해가 될 여지가 있지만 한국 화투가 많이 팔릴 수도 있다. 네. 재밌어 보여요. 맞아. 너무 재밌어 보여. 그거 속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업동이가. 더군다나, 예. 더군다나 거기서 그 사용하는 그 게임이 우리 또 고유의 게임이에요. 투전에서부터 나온 네. 섰다라고 해서 그 게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또 유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사실 그게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카드 있잖아요. 그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섰다에서 트럼프 카드로 가고 트럼프 카드가 화투로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도는 건데 사실은 이제 화투가 일제 시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 원래 투전. 네. 그 투전은 또 요즘에 그 철인황후라고 하는 데서 네, 거, 네.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허만 작가의 작품이라고 안 봤던 아, 잘 안 봤었다 네, 철인황후 그 뭐 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유해진 씨가 타짜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 약간 뭐라 그럴까 패러디 비슷하게 약간 멘트 해가지고 요런 그런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재밌었어. 한국 문화의 맛을 들인 사람은 그 장면을 또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인터넷 시대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대중문화 콘텐츠에는 완벽하게 나는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집이고 그 대중문화 콘텐츠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대중문화 콘텐츠는 사실은 잡탕찌개 같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뭐 어떤 분이 승리호를 보면서 야 이름난 그런 맛집으로 소문났던 레스토랑에서 갑자기 퓨전 김치찌개를 내놨는데 실망한 맛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신 분이 있다는데 그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한국에 K-팝이든 K 뭐 영화든 이게 인류의 무슨 그런 집 아니에요. 그런 집 아니고 그냥 독특한 취향과 또 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 들려봐라고 했던 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맛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대중적으로 메인 스트리트에 뉴욕의 길거리에 진출하기 위해서 대중적 입맛을 찾아가는 거야. 백종원 씨랑 같이. 그걸 욕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바라볼 때 이제 사실은 관점이나 어떤 자신의 동기들을 뒤섞어 가지고 이렇게 비평을 한다거나 그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이제 또 시즌도 다 다른 거거든요. 뭐 휴가철에 보는 영화 뭐 이제 설 명절에 보는 영화 아니면 자기 혼자 내밀하게 보려는 영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고급 레스토랑 영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대중 영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이 대중문화는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익숙하는 그럼 좀 이해 가능한 그런 문화적인 코드들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다만 그게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낡거나 답수적이면은 거기서 이제 좀 몰입이 안 되나 전달이 안 되죠. 그러면 네. 대중문화가 그럼 다 합리화되느냐 그건 아니고 아무리 그걸 섞는다 하더라도 트렌디하게 당대 현재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섞어내야 되는 그런 그 과제는 있죠. 네, 그런 걸 좀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스토리 라인 중에서 송중기가 육아에 전념하다가 직장을 빼앗기고 일가정 양립을 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굉장히 시사적이었다. 그런 건 이제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안 나오죠.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고. 한국적인 포인트죠. 그리고 유럽 영화에서도 절대로 자기네들은 없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제로 현실에 그런 고통들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특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또 여성들은 왜 그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인데 송중기가 당하게 했느냐. 이거는 남성의 시각에서 만든 거다. 감독이 남성이라 그래. 그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김태리가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 뭐 한 줄 평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우리 이걸 드셔야죠. 뭐요? 아직 먹을 게 또 남아 있나요? 아 이거 먹고 싶어야지. 가장 중요한 그렇죠. 예. 끝나고 몰래 먹으려고 그랬죠. 이러한 안 되죠. 자 산삼치명단. 이 산삼치명단은 해발 600m 이상 고지에서 산삼씨를 직접 뿌려서 또 산삼씨 뿌린 다음에 계속 드나들면서 거기 뭐 비료 주고 농약 주고 이러면은 산삼이 아니잖아요. 뿌려놓고 7년을 버려둔대요. 그래놓고서 거기서
7년쯤 지나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캐가지 못하게 하겠지만 거기에 뭐 멧돼지가 캐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의 한 90%가 사라지고 살아남은 것들만 한 10% 이하가 이렇게 산삼으로 남아있는 걸 그거를 진액을 내서 여기에 4%를 집어넣었어. 근데 애초에 우리 치명단 자체가 너무 괜찮은 그 약이었거든요. 또 약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식품이었어요. 그 치명단에 치명 들어가 있지, 녹용 들어가 있지, 또 홍삼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 세 조화가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서 공진단의 그 효과를 그대로 냈었는데 여기에 산삼까지 더해진 이 신박한 산삼 치명단 지금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버들에게만 이제 반값에 가까운 그런 돈으로 다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30개 들어있는데 이렇게 다 포장돼 들어있는데 16만원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예,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게 제 친구랑 제가 집에서 술을 먹었어요. 한 며칠 전에 소주를 둘이서 한 10병을 먹었어요. 친구가 완전 넉다운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넣어줬어요? 쏙 넣어줬죠. 입안에? 네. 여자친구였어요? 남자. 남자? 남자. 너 때문에 목이 막혔어요? 이것 때문에? 왜 그래? 그래서? 네, 좋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10분 뒤에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저기 생생하대. 다시 다 그러면서 다시 또 먹었어요. 계속 또 먹으면 안 되지 거기서. 뭐요? 저는 뭐 몰라요. 그분이 마셨으니까. 어쨌든 정도로 효과가 즉각적으로. 제가 설날 선물로 이거 드렸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체험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먹었더니만 너무 건강하고. 지현 씨는 어떠셨어요? 일단 뭔가 맛 자체가 거부감이 되지 않으니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진짜 기운도 좀 나고 혈액 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튼튼하네. 어떻게 평론가님은? 아 저는 춥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먹자마자 바로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확 올라와가지고 밖에 또 딱 나갈 때도 이렇게 따뜻하니까 기분 자체도 그쵸. 뭔가 보호가 되는 그런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몸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재원 산삼 치명단 그리고 치명단에서 이미 우리가 돈을 얼마나 아꼈어요? 뭐 14만 원 이상을 아꼈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사실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죠. 보장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요즘에는 참 꼭 필요한데 아무데나 가가지고 아무나 권하는 거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한번 만나보세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 한번 만나보시면 내가 지금 모자란 것이 뭐고 너무 과하게 확보하고 있는 게 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진짜 무료 상담이고요. 뭐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이런 거 전혀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설계사가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저도 뭐 방송국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이 김성수 TV처럼 좋은 제품을 권해주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자신 있게 권해주는 거는 다 음식이 너무 맛있고 맞아요. 저도 먹으면서 너무 좋고 또 이것도 보장 자산도 전화 꼭 해볼게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몸으로 직접 그 경험을 해보고 라인업을 세우니까 이거를 우리 이동형 TV 사장님이 보시고 아 사장님 세상에 본인이 경험할 생각을 안 하고 그 광고 어린이에게. 광어라 그러거든요. 거기 광고만 따로 광고만 따로 하는 친구가 있어. 아 그래요? 근데 그 광어한테 체험해보고 와 이래서 광어가 전부 먹어보고 이렇게 체험을 하더라고. 광어 이름 뭐예요? 그 왜 그렇게 또 여자분한테 관심이 아니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어쨌든 핵심은 이렇게 성수대로는 직접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고 또 더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과 그런 그 회사들만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럭할게요. 우리의 럭키가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아니 지금 치명단의 효과인 것 같아요. 핑핑 돌아가네. 럭키가이. 자 그러면 한 줄 평 해보면서 우리 마무리할게요. 예 우럭. 승리. 헤이 우럭. 너 어감이 그렇게 막 좋지 않아. 안녕 우럭. 우럭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우럭 닮았다고요? 우럭 명민준 선생. 아 예. 우럭 명민준 선생. 네. 지원 씨부터 해볼까요? 한 줄 평? 저... 뭐... 기대하지 말고 보세요. 기대하지 말고 보세요.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보세요. 그러면 더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설때 그냥 가족끼리 네. 기대 안 하고 네. 오메기떡 먹으면서 그냥
맞아요. 남녀노소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거.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네. 저는 그냥 뭐 이제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그 해외 헐리우드 자꾸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네. 우리 식대로 그냥 조악해도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반쪽짜리 승리 이렇게 반쪽짜리 승리 네. 충분히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적으로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데 그 부분 너무 고려 안 한 것 같다. 반쪽짜리 승리. 야 점수 네. 많이 주셨네요. 처음에는 네. 굉장히 반대하셨는데 0.1이었는데 50%까지 좋네요. 50%까지 올라왔어요. 네. 네. 어 저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르리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첫 술에 반쪽짜리 승리로 얻었어. 대박. 오, 반쪽도 굉장히 큰 승리다. 반쪽도 대단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탄탄한 그 문화 콘텐츠 업계 전체에 역량이 확인된 순간이다. 특히나 이 그 그래픽의 수준들, 기술들 네. 이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시비 걸 수 없게 됐으니까 진짜 놀라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유해진 씨 얼굴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맨 마지막에 고아성 씨가 나온 건가요?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아역 배우 출신이신데. 하여튼. 예. 네, 맞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뭐. 아, 김양기 씨. 아, 김양기 씨. 김양기 맞아요. 김양기, 씨. 김양기 씨였어요. 아, 김양기 씨죠. 알겠습니다. 승리호. 설 연휴 때 한번 또 가족끼리 모여서 또 챙겨 보시기 굉장히 좋은 영화니까 네. 꼭 넷플릭스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격스타 시즌 2. 저희 다음 주에는 뭐 하죠? 다음 주엔 소울을 해야죠. 소울, 소울 진짜 했으면 네. 좋겠어요. 소울 괜찮아요. 소울도 진짜 괜찮은 네, 영화. 방송 중 눈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다들 때리시는 거 아니야? 공감하셨어요. 진짜 뭐 사람의 삶과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그러니까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울.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울의 분석과 유쾌함으로 네.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지원 씨가 눈물을 흘리고 민준 씨가 콧물을 흘리고. 네. 아, 콧물 안 흘렸어요. 살짝 콧물은 안 보이겠다. 침도 올리고. 울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감동은 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돌아오겠습니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